사라진 졸업식에서부터 입학식, 심지어 결혼식까지 줄줄이 취소되며 꽃소비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90여 개의 농원이 밀집해 있는 석대 화훼 단지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이맘때쯤이면 지금 인도로 사람이 다니기가 불편할 만큼 그렇게 아주 인산 인해를 이루고 부산 시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텅텅 비어 있죠. 어려운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청사 앞마당에 꽃 직거래 장터를 두 차례 열었던 해운대구. 이번엔 화훼 단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힘내라 해운대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과 같이 화훼 농가를 찾아뵙고 한번 힘을 쏟아붓고 화훼 농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확진자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렇게 방역을 완료한 후 클린존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있는데요. 해운대구에서는 이렇게 클린존 매장 이용하기 릴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물건 구입에서부터 점심 식사, 커피 한 잔까지 중소상공인들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매출은 매출대로 또 바닥이죠. 그리고 또 확진자가 이렇게 다녀간 점포에는 반품을 하는 등 심리적인 불안만 그런 마음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방역이 끝난 클린존 가게에는 다시 방문하셔가지고 제품을 많이 구입해 주시면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한숨을 좀 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라 해운대 릴레이가 꽃방울을 터뜨린 봄꽃처럼 얼어붙은 지역경제에도 봄을 안겨주길 기대해봅니다. 헬로TV 뉴스 김현정입니다.